네, 안녕하세요. 인스티비 의학이론 강사 이지희입니다. 네, 1차를 합격하신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99일째죠. 그래서 벌써 이제 2차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D-Day 100일 의학이론에 대해서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의학이론 과목을 좀잘 알아보자라는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습 전략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초 단계의 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의학을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학이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나는 자신은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해서 오셨으니까 과연 의학이론은 어떤 과목인지 우선 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자, 의학이론. 의학이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재를 뭐 구매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의학이론은 크게 우리가 상해 파트하고 질병 파트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상해 파트하고 질병 파트하고 출제 비율이 약간 다르고요. 우리가 또 초기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출제 비율을 놓고 보게 되면 상해가 6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질병이 40%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재의 양은 상해가 40%, 질병이 60%인데 이 상해가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시려면 상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접근하기도 훨씬 더 쉽고 교재에서도 이 상해 부분이 항상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상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크게 우리는 골격계 및 기초 골절탈구 개론이 나옵니다. 이 골절이라든가 골격계의 개론에서는 기본적인 의학 용어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상지부, 하지부, 척추, 신경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로드맵을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지부, 하지부, 척추, 신경계 이렇게 총 보시면 5가지, 6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별을 달아왔는데요. 상해가 60% 정도 비율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 상지부에서 하지부 손상까지 이 60%, 이 전체 중에서도 이세 파트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많을 때는요, 50%, 60%가 전부 나올 때도 있고요. 적어도 40% 정도는 이세 파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우리가 기본 이론 제 교재가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하지부 손상까지 하게 되면 100페이지 내외입니다. 앞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척추라든가 신경계는 한두 문제 정도씩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해 부분에서 앞에 부분만 하더라도 무조건 과라고 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초기 접근은 어렵지만 이 의학 이론은요 그야말로 이론이니까 나중에 암기만 잘하면 여러분 과락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은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65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 앞부분에 집중을 하신다면 여러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골절탈구라든가 이 상해 부분에서 출제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해부와 기능, 즉 우리 뼈 이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꼭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부와 기능이라든가 또 치료 예방, 진단 방법, 원인, 호발, 합병증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데 얘네들을 내용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 해부라든지 기능이라든가 의의가 34%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치료라든가 치료 방법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24% 정도 됩니다. 진단 방법 원인 증상은 10%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합병증이 5%인데 이 합병증에 대한 과목이 내용이 위에서 의의나 뭐 이런 내용으로 이건 어떤 방법인가 진단은 어떤 건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의의라든가 치료 예방이라든가 여기에서 55%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을 탄탄히 해야 됩니다. 의학이론은 나중에는 암기 과목이지만 초기에 기본을 탄탄하게 해서 이해하시고 그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충분히 60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질병 40% 나왔는데요. 질병은 크게 종양하고 인체의 12계통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교재라든가 학습량은 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 뭐 양은 많지만 우리가 이 40%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0% 중에서도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불이타 문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범위는 넘지만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종양에서는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양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이 12계통 중에 들어있는 호바라는 암 그리고 이것들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종양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알아야 되겠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 그러면 10점이 될 거니까요. 꼭 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12계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찝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대부분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상해 부분은 이해하고 내가 알아야만 되겠지만 질병은 우리가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암기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암기다. 암기는 어떻게 해야 잘해요, 여러분? 반복하고 써보시면 잘합니다. 이거는 누가 내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질병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에서도 우리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지 내용을 봤더니 이 진단하는 방법이 40%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암기가 되겠죠. 저희가 주로 나오는 거 어떤 것들은 이렇게 꼭 진단을 해야 돼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진단하는 방법과 위험 요인, 이건 암에 대해서 이 암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간암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역시 암기 중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의 합병증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 기본 교재에도요.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출제가 됐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기출문제 10개 년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보게 되면 요약과 기출문제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의학이론은 이렇게 상해와 질병이 나눠져 있고 이런 내용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100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 이 의학이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의학이론은 3단계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업 학습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터. 이제 100일 남았으니 우리가 이 100일 동안 처음부터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한번 봐보자. 스타트업. 두 번째는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메이크업. 이제 암기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집어서 암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빌드업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의학 용어는 기본입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제가 강의를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내일부터 의학이론은 저희가 문제풀이반, 요약정리반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부터 들어오시면 마지막에 암기라고 해도 이 부분을 도저히 하실 수가 없으세요. 따라오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작을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들으십시오. 지금은. 그래서 인체 골격 해부 암기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앞서서 근골격계 기초 얘기했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근골격계 기초까지가 한 6강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6시간인데요. 2배속이나 1.5배속 하면 9시간이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노래처럼 들으십시오. 적어도 9시간 정도는 근골격계까지는 기초는 무조건 다 듣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상아지 골절까지라도 기초 이론은 무조건 기본 이론이 돼야만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우리가 용어도 좀 익숙해졌고 기본 이론 시간에 전부 28시간을 7주 동안 다 못 들으면 적어도 6시간, 상아지 더 좀 늘린다면 10시간 또는 상해까지는 무조건 기본 이론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이크업입니다. 이제 용어가 좀 익숙해졌고 뼈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해야 됩니다. 자, 상해는 무조건 그냥 나는 암기만 할까? 의학이론 암기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용어, 뼈 이름 이런 것들은 암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해를 안 하고 이 암기는요 도저히 의학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은 암기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쓰려고 하면 또 잊어먹고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쓰려고 하면 또 잊어먹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유추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한 키워드를 작성해 가는 기간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이 키워드 작성하고 중간에 제가 빈칸 노트에서 주요한 용어를 뚫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6시간,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기본 이론을 듣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본 이론을 들으신 다음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신다거나 저희가 내일부터 들어가는 이 요약 정리반을 하신다거나 얘를 병행해서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한 글자라도 내가 써보기 시작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메이크업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빌드업 시간에는요 완벽한 암기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예상 문제는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의학이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길게 내가 서술해서 쓰실 필요가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시험을 보시게 되면 답안지 10장 항상 남습니다. 5장으로도 충분한 게 의학이론이고요. 제가 65점 맞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5장만 쓰셔도 65점, 70점 분명히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적으로 내가 써보면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단계, 쓰리업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볼 거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적어도 6시간 골격계 기초는 1.5배속으로 계속 들으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스타트업은 5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다 마치셔야 됩니다. 얘를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용어, 자, 해부의 뼈 이름 명칭, 이제 그림만 봐도 내가 이 뼈는 내 이미지에서 연상이 되고 쓸 수 있다. 요 정도는 5월 말까지 완성을 하십니다. 자, 요게 어느 정도 되시면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해하고 키워드 써보는 거. 근데 스타트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서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던 부분, 문제에 나왔던 분들은 같이 조금씩 써보면서 들어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이 시기에 6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이 끝나는 요 시점에서는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의학이론은요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고 기출문제를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물론이고 질병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6월 정도까지 마치게 되고요. 그러면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는 완전히 기출문제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 키워드가 뭔지를 알면서 우리가 써내려갔다면 마지막 이 7월, 6월 끝나고 7월부터는 이게 저는 모든 시험의 승패는 이 7월에 달려있다라고 보거든요. 전업의 수험생 분들이라면 이 매일을 정말로 잠자는 시간 빼놓고 책상 안에 앞에 앉아서 이 진짜로 우리 모의고사 보는 이 시험지가 답안지가 정말로 한 장이었던 게 이렇게 쌓일 정도로 써보시면 의학이론은 70점 가능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